나의 오랜 친구 밤이야. 당신과 나누고픈 얘기가 있어서 다시 찾아왔습니다. 내가 잠들어 있는 동안 어떤 환영이 가만히 스며들어서는 씨앗을 뿌리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내 뇌리에 그 씨앗이 뿌리를 내려 아직도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침묵의 소리와 함께 말입니다. 뒤척이던 꿈속에서 나는 추위와 가랑비에 옷깃을 올리고 가로등 불빛 아래 좁은 길을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네온 불빛이 섬광처럼 눈을 찌르며 밤의 정막을 가르 침묵의 소리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 드러난 네온 불빛 속에서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말하지 않는 채로 말하는 사람들, 들으려 하지 않는 채로 듣는 사람들을 말입니다. 그들은 목소리가 결코 부를 수 없는 그런 노래들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의 소리를 깨뜨리려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외쳤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 침묵이 암처럼 퍼진다는 걸 모르는가? 내 말을 듣고 깨달으시오. 당신들을 도와줄 테니 내 팔을 잡으시오. 그러나 내 외침은 소리 없는 빗방울처럼 침묵의 벽에 부딪히며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네온이라는 신에게 엎드려 기원하면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네온은 섬광 번뜩이는 사인으로 경고의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언은 지하도의 벽이나 허름한 아파트 복도에 쓰여져 있다. 그는 그렇게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침묵의 소리로 말입니다.